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괴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분파가 있고 서로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게바파라, 나는 바울파라, 심지어 나는 예수파라 하는 파벌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파벌들에 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꾸중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기 자랑으로 간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더욱 돈독히 하며 깊이 있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쫓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라는 자랑을 위하여 파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꾸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 놀라우냐 하면 이 파벌과 이 우위 경쟁은 결국 자기네들이 심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믿었더니 이렇게 됐더라. 나는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러니까 본인의 우위를 증거하는 표로 이 하나님의 대원칙이 허락됐다고 지금 주장하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 이렇게 바울은 꾸짖습니다. 5절, 그런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 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이 뭐냐, 아볼로가 뭐냐, 심고 물 준 자에 불과하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하나님이 이 은혜의 원칙을 적용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은혜의 원칙으로 통치 원리를 삼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요 부요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 기르시고 결실하시는 손길로서 수종드는 사역자, 일꾼에 불과하니라. 우리는 일꾼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생명을 만들거나 생명을 자라게 하거나 생명을 결실케 하는 이들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 그거 혼동하지 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결실하고자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쓰셨다. 우리의 생애의 고단함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것을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자들의 생명과 영생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이 원칙과 통치를 시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단한 길을 가고 있단다. 우리를 빙자하여 우리가 마치 우리가 심은 것으로 우리가 거두는 자들로서의 싸움을 하는 이들인 것으로 오해하지 마라. 비교 우위나 우위 경쟁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 그리 중요하죠? 우리는 이 가을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수확의 계절을 봅니다. 하나님 통치의 대원칙을 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심고 우리가 거두는 것보다 더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심어 우리에게 거두게 하는 것 있고, 우리 보고도, 그래서 우리 보고 가서 심어 저들로 걷게 하는 일을 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면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더 큰 자리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언제나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이기고 우리 위에 군림합니다.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 나가면 삼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금 하는 얘기는 너희는 삼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심기워지는 것이란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심기워지기 때문에 심은 것이 거두어지지 않는 법은 없단다. 우리는 늘 삼키워지고 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 같으니라. 가루가 누룩을 다 삼킨 것 같은데 결국은 가루가 부풀듯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심기우듯이
그래야만 결실하듯이 우리의 삶 키워지는 매일매일들은 다만 헛된 수고를 하거나 체념과 당혹감 속에서 오직 말세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만을 기다리는 유보된 시간을 그저 헐 수 없이 견디고 있는 나날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심고 있고, 아니 매일 심기워지고 있고, 매일 물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거두실 것이랍니다. 우리의 일상은 범상하지만 위대한 일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6장에 이 말씀을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9절에 보듯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신자된 존재와 인생과 현실이 낙심스러우십니까? 왜요? 여러분이 헛된 일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저는 이걸 증거하니까 저는 더 넉넉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다 어렵습니다. 저도 매일 삶 키웁니다. 고단하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울 때가 대부분입니다. 가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20여 년 전에 학수구 설교했던 것, 젊었던 시절 서슬이 펄했던 설교들, 지금은 사실은 약간 민망합니다. 그때 은혜 받아서 아직까지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 깜짝깜짝. 나는 그때 칼질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때 씨를 심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울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 통치의 불변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공의로우심이, 그의 단단한 약속이 우리의 생애를 붙들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이 가을의 추수감사절은 우린 사실 매일 되풀이되는, 매일 허락되는 기적의 오늘이라는 걸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서로 격려하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기우고 오늘 우리 하루 울고 버틴 그 괴로운 하루, 그 고단한 하루가 기적을 이루는 하루요, 신기한 하루요, 위대한 결실을 향한 위대한 하루였다는 사실을 서로 상기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없으면 그 땅에 뭐가 심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귀히 여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줄 아는 믿음으로 범상한 하루를 충성하시는, 감사하시는 오늘의 이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이제 결론에 이르러 보면 우리는 귀한 존재이며 우리의 하루는 참으로 기적의 하루들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한숨 쉬며 눈물 흘리며 낙담하는 하루 같지만 사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하루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격려하고 분발하여 믿음을 따라 우리의 하루를 바치고 우리의 일생을 바치고 우리의 존재를 바치는 기적의 나날들, 감사의 나날들, 심고 기르고 거두는 나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